씹어서. 네. 천천히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엄마가 구워줄게. 아니, 제가 먹을게요. 아니, 아니. 한 번만. 이게. 우선 그렇게 뒤집지 마세요.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. 요리는 시작이지. 요리는 시작이지. 우선 그렇게 뒤집지 마세요. 지금 다 익었는데. 아니, 엄마 해줄게. 아니, 아니, 제가 할게요. 제가 주세요.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현승이를 위해서. 아니, 이렇게 또. 음식점에 와갖고 우리 넷이 딱 앉아있으니까 어부다니 좋다. 그러니까.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잖아요, 진짜. 그러니까. 결혼 때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엄마가 제일 해주고 싶은 게 한우 사주고 싶었잖아.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주셨잖아요, 기억나? 기억나. 아니, 나는 근데 그때 나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나보다도 먼저 현승이가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. 어머님 그때 꽃다발도 꽃바구니도. 꽃바구니에 과일 바구니하고 꽃바구니하고 현승이 주면서 얘기하시고. 그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진짜. 진짜 벌써 몇 개월이 흘렀네. 시간 진짜 빨리요. 진짜로. 현승아, 이제 아기 낳고 그러면은 몸도 힘들고 그러는데 뭐 저 육아 휴직은 어떻게 되냐? 제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거든요. 들어가면 이제 아기 낳고 좀 쉬다가 다시 복귀해야 돼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얼마나 있다고? 그러면은 뭐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앞뒤로 한 3개월? 앞뒤로 3개월? 그거밖에 안 돼? 짧다. 너무 짧다. 근데 한 원래 엄청 오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본 무슨 막 반, 6개월을 쉬다 그러니까 한 1년을, 정도. 1년까지도 막 쉬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. 그러면은 그러면 좋을 텐데.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주던데. 근데 오래 쉬면 좋긴 한데 현실이 네, 또 맞아요. 그렇지가 못하죠. 방송인들은. 또 선생님이 아니시니까. 네. 네.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주던데. 근데 저희는 이제 직업 특성상 그렇게까지 쉬긴 좀 힘들고. 너무 치열해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아기를 낳고 나서 나도 주변에 들은 거는 조리원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할 거래. 조리원에 있을 때.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는. 근데 그 기간이 짧잖아. 조리원 있는 기간이 네. 2주밖에 안 줄걸? 그러니까. 시골에 함양 거기 있는 뭐. 오래 올라오시는 거는 현승이는 이제 힘드실 것 같다고. 근데 몸조리는 오래 하면 좋은데. 나중 생각해서. 아니면 집에 좀 와 있어.